셋. 맥스 히얏. 가져와. 셋. 맥스 코. 차려. 기다려. 항상 계량 있을 때는 즐겁습니다. 대한민국 1호 반려견 심리 전문가 이응종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 지금은 심리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증, 걔들 문제 행동 일어났을 때 문제 해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항상 웃는 얼굴이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네. 반려견 심리 전문가, 저는 사실 좀 생소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훈련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반려동물 훈련사라는 직업은 개들이 갖고 있는 건 본능과 습성들을 이용을 해서 네. 우리 사람들이 올바르게 케어할 수 있게끔 하고 특수 목적견을 이르기까지 교육을 시켜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네. 심리 분석 전문가들은 그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문제가 되는 문제점들을 찾아 그거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케어해주는 사람들을 말해줍니다. 네. 문제가 있을 때. 네네. 문제가 있을 때. 뭐 별명도 많습니다. 원조 개통령이다. 뭐 반려동물 대변인이다. 네. 동물농장 아저씨다. 이렇게 참 많으신데 심리 전문가 처음 시작한 계기가 궁금해요. 네, 처음부터 저도 이제 반려동물에 관련돼 있는 직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네. 어렸을 때 꿈이 이제 목장을 운영해 보는 것이 꿈이었었어요. 목장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축산과 전공을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개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이제 아끼다라는 개를 알게 돼서 네. 그전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번식장, 뭐 종견장 이런 거 꿈꾸다가 제가 해병대를 갔거든요. 그때 해병대 군대를 가다 보니까 네. 거기에 군견이 있었습니다. 네. 군견은. 네. 군견이 이제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와 나도 저거 배워야 되겠다. 그런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꿈을 갖게 된 거죠. 그래도 원래 동물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제 강아지를 훈련한다는 그런 개념이 좀 많이 없었을 때잖아요. 네네. 가족들이 어떻게 뭐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직업으로 갖는다고 하셨을 때? 처음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반려동물 교육이라는 것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그렇죠. 당시거든요. 제가 이제 훈련이나 이런 쪽을 한다고 하니까 왜 그런 걸 배우냐. 저희 때는 이제 기술자, 뭐 용접사, 저희 가까운 쪽에 이제 용접 기술 배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그런 걸 기술을 배워야지 왜 강아지에 대한 걸 배우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또 많이 하셨고 반대도 네.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렇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 꿈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이 반려동물에 관련돼 있는 직업을 해봐야 되겠다 한 것이 계기가 됐던 겁니다. 네. 네. 또 배우는 거는 그 당시 요즘이야 이제 막 반려견 많이 키우니까 뭐 이런저런 기관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배우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훈련 기술이라는 것 자체도 없었고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지금 유튜브 영상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지 않았던 시절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배우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네. 그 당시 정보는 우체국 가면 전화번호부 책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전화번호부 책을 다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찾다 보니까 여기 훈련 관련돼 있는 것이 전국에 한 8개가 있더라고요. 네. 그중 한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견습생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뭐 이제 선구자로 이렇게 활동하시게 된 네. 건데 사실은 이응종 전문가가 또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가 뭐 여러 계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1박 2일에 상근이 때문에 상근이 네. 아빠 네. 네. 상근이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건가요? 네, 상근이는 어렸을 때 저희가 훈련 교육을 시켰던 아이거든요. 네. 이 상근이는 바로 훈련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아이예요. 이 아침이 되면 집에서 훈련 받고 와 그러면은 저희 훈련소
앞에 와서 막 짖어요. 아, 네. 나왔다가 네. 막 짖으면 그때 나가 보면 와 있어요. 그럼 네. 교육을 시켜서 다시 집에 가봐라. 집에 가서 교육을 다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활동하고 와라. 뭐 이래 하다 보면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인연이 됐던 네. 것이 예, 상근이와의 만남이었었고 상근이가 저희가 입양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사는 그 지역이 개발이 됐거든요. 아하. 개발이 되면서 보호자님께서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됐죠. 워낙 예. 대형견이라서. 벌써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큰 개가 아파트 들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네. 않았던 쉽지 시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입양을 했는데 네. 이 아이가 워낙 덩치도 크고 네. 하얗고 이쁘게 생기다 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 또 특히 이제 애견 훈련소나 뭐 이런 데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에서 견학들 많이 오거든요. 이때 그 계기가 돼서 저희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거죠. 예, 1박 2일이 사실 그 당시에 시청률이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네. 상근이만 딱 지목해서 뽑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경쟁률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반려동물에 관련된 이제 코너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섭외들이 많이들 들어오거든요. 그때 함께 1박 2일 떠내는 여행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반려동물 하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 당시 89마리 경쟁 했거든요. 그때 이제 한참 인기 좋았던 개들도 많았습니다. 네. 뭐 골든레트리버, 라브라도, 뭐 시베리안 허스키, 말라비. 예쁘지, 예쁘지. 그때 이제 그레이트 페린즈 상근이가 있었는데 네. 정말 크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훈련 테스트, 카메라 테스트 네. 뭐 이걸 다 걸치고 난 다음에 상근이가 뽑히게 된 거죠. 치열한 경쟁을 거쳤군요. 짠 오디션 끝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개가 된 거예요. 인지로 치면 네. 저보다 낫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었는데 네. 활약상을 한번 좀 모아봤거든요. 추억여행 한번 떠나고 오시죠. 상근이 한번 봅시다. 보고 싶다. 식사를 해주실 개리버 진짜 옛날이다 이거.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가마귀 개님이 개님. 와, 그때 이름이 없었나? 좋아. 어디가? 어디가? 소리 받았으니까. 전체를 흥분하지 말고 상근아, 앉아, 앉아. 와. 따라. 저 때만 하더라도 상근이가 인기가 굉장히 좋았고 국민적으로 유명했었죠. 따라와. 앉아, 앉아. 아니 강호동 씨가 작아 보여요. 아 진짜 귀여워. 동갑 됐어. 나가 나가 상근아. 1박 2일 저거 시작할 네. 때 네. 상근이를 통해서 네.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정말 상근이가 1박 2일에 큰 기여를 했어요. 네. 아, 저 때 영상 재밌다. 보니까 정말 생각나는데 아, 저희도 이런데 상근이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상근이 2014년도에 이제 세상을 떠났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이제 상근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또 상근이가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이거 시작할 때 이 훈련 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고 하면 이 상근이는 이제 반려 문화라는 그런 트렌드를 바꿔놓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 중 하나입니다. 네. 상근이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상근이 아들이 지금 지상열 씨가 기르고 있잖아요. 상근이, 상돈이, 저기 상근이는 지상열 씨 상잘 써가지고 자기 동생이다 해가지고 네. 이제 상근이라고 했고요. 지금 지상열 씨가 기르는 것도 지금 한 16살 된 것이 상돈이라는 개가 상돈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벌써 16년째 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 가까이 네. 된다는 뉴스를 보기도 했었는데 정말 우리 사회에 깊숙한 문화가 됐는데 이렇게 또 반려견을 많이 키우시다 보니까 저희도 방송에서 종종 소개합니다만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네, 지금 이제 반려인 숫자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현재 개 물림 사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소방청에 이르면
1년에 약 2천 건 정도가 아, 발생되고 있고요. 하루에 한 6건. 하루에 6건. 네. 근데 뭐 최근 5년 동안 이제 통계를 보면 네. 1만 300여 건이 물림 아. 저 물림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물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려견이 늘어난 만큼 그만큼 사건 사고도 늘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가 많죠. 네.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한 여섯 번 정도 하루에. 생각보다 많네요. 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 치면은 더 많이 발생되겠죠. 소음도 있어요. 맞아요. 난. 개들도 이제 덩치가 있는 개들도 있다 보니까 층견 소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군요. 네. 뭐 개물림 사고며 뭐 소음 문제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과 예절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준다고 하면 예방을 미리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보호자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공격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제 잘못된 놀이, 물리적 체벌 같은 거 있죠. 네. 뭐 나는 논다고 장난친다고 하는데 툭툭툭 하고 안 돼 막 강압적으로 야단을 네. 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개들이 습관화가 되면 정말로 공격성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개들의 이제 행동 관찰을 해주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는 본능적으로 자기 영역을 지키는 동물이거든요. 네. 영역을 지키는 동물로서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왔을 때 경계심이 일어나고 짖고 달려드는 행동을 하거든요. 네. 이럴 때 보호자님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개들이 짖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흥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해진 곳을 만들어서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게끔 포인트 트레인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면 흥분 정도를 가라앉을 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호자의 역할이 정말로 큰데 오늘 좋은 강연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제가 이제 강연을 진행할 것은 네. 이제 집에서 실내에서 어떻게 하면 반려견과 함께 편안하고 정말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을까를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네. 나누겠습니다. 네. 네. 아, 내 반려견 공격성 테스트. 다섯 가지 일단 기준이 있나 봅니다. 평소에 많이 짖거나 보호자가 옆에 있는데 통제가 안 된다든지 타인을 보면 으르렁거리고 그런 특정인이나 동물을 보고 3초 이상 주시하면서 짖고 물었던 경험이 있다. 근데 친구네 집 개가 딱 저런데?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거 지금 다섯 가지잖아요, 선생님. 네네. 그럼 저 중에 몇 가지가 돼야 공격성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기 나타난 것이 이제 공격 들어가기 전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공격 전에 지짐이 많다. 지짐이 많으면 흥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산책을 하거나 네. 어떤 특정인 개와 눈이 마주쳤을 때 으르렁대는 애들 있어요. 3초에서 5초 이상 계속 주시하는 아이들 있죠. 이것은 사냥감으로 여기고 경계의 대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나중에 줄이 풀려지거나 가까이 오면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평상시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물었던 경험이 있거나 또는 개를 물었던 경험이 있는 아이는 한번 처음 물었던 아이는 그 다음부터는 다시 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물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네. 보호자님들께서 확실하게 개를 제어를 하고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성이 있거나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교육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다섯 가지는 이제 하나라도 해당되면은 공격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무턱대고 막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이지 원칙을 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부터 원칙을 정해 주는 방법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교육을 하실 때 칭찬과 야단의 비율입니다. 첫 번째 칭찬과 야단의 비율은 8대 2로 정해 주게 돼 있거든요. 네. 보통 우리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야 하지만 안 돼라는 안 돼.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저는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한테도 그 얘기. 네네. 그래서 안 돼라는 단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우리 반려견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질 수가 밖에 없어요. 사람이랑 비슷하네.
안대가 보호자님이 많이 했을 때는 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아~ 믿음이요? 그렇죠. 공격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떡해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 네. 단어가 옳지, 옳지, 옳지 칭찬을 아, 많이 해주고 정말 잘못했을 때 안돼 해야지 안돼에 대한 개념을 우리 반려견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네. 훨씬 많이 해줘라. 아니, 지난번에 네. 오은영 네. 박사님이 나와서 아이를 이렇게 하는 거나 비슷하게 하는 거 비슷한, 비슷한 것 같아요. 칭찬해주고 이러는 네,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즉벌직상입니다. 즉벌직상. 네. 보통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원칙에서는 보상을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때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 아까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하면 이제 타이밍을 잡아주는 것이 네. 중요하거든요. 아하.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막 짖었어요. 짖었으면 안 돼 하고 통제를 했다면 네. 통제를 하고 나면 걔가 순간적으로 멈춥니다. 이 멈추는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네. 그렇죠. 멈춘 것에 대한 것을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네. 짖은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멈춘 아, 것에 멈춘 대한 것. 보상을 해줘서 짖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보호자가 더 많은 보상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인식하게 되면 아. 걔는 심리적으로 보호자의 믿음에 의해서 짖지 않는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아주는 것을 여러분들 교육하실 때 네. 이미 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너 왜 이랬어? 저랬어? 하지 말아야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반려견이 더 단어 인식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절제된 행동을 통해서 즉벌즉상 기본 원칙을 세워주도록 그러면은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에서 가장 뭐 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강아지들 막 쇼파 뜯어 먹잖아요. 네네. 그럴 때 어떻게 즉벌즉상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쇼파나 뭐 이렇게 한번 뜯어 먹기 네. 시작하거나 예. 긁어놓기 시작하면 그 행동을 계속 하거든요. 네. 이때 만일에 내가 현장에서 그 쇼파 뜯고 무는 것을 봤다고 하면 안대가 정확하게 들어가야지만 가능하지만 나중에 이미 그 행동하고 난 다음에 야단치는 것은 효과 없어요. 아~ 그래서 옆에 가서 기다려. 교육을 시켜주고 쇼파 물어도 되는 거 물지 말아야 되는 거 쇼파는 물면 안 되잖아요. 안 돼 하고 조용히 기다려 하고 그 위에서 간식을 통해 보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다음에 이것은 뜯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면 처음에는 개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 즉벌즉상. 네네. 그러니까 현장 적발을 일단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또 산책도 많이 나가는데 산책할 때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때 진짜 사고 많이 나고 조심해야 돼요. 네, 지금 이제 개 물림 사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바른 산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가장 크거든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네, 네. 혹시 산책할 때 어떻게 하세요? 개들이 어떤 위치에 있죠? 개들이 사람보다 앞에 가고 앞에 가고. 네. 뭐 줄 길게 해서 뭐 옆에 화단 같은데 냄새 맡고 있고. 냄새 맡고. 그때 좀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네. 네. 보통 이제 산책을 했을 때 어떻게 산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냐를 네.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하거든요. 네. 산책이는 반려견과 사람이 정말 편안하게 소통하면서 움직여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산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산책할 때 개들의 행동 습성을 관찰해보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자, 여러분들 산책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보호자보다 먼저 가는 아이? 그렇죠. 보호자 옆에 따라다니는 아이? 그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아이도 네. 있죠. 안 가려고. 간혹. 그다음에 또 간혹 가다 요즘은? 안고 다니시고 유모차 되시고 유모차 되고 유견차라고 유견차라고 해야 되나? 면모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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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 보호자와 따라가느냐에 따라 걔들의 행동은 완전히 틀려지게 돼 있어요. 아. 보호자 옆에 따라다니는 교육을 시켜주세요. 아, 옆에 가는 네. 거예요? 앞에 아니고요? 앞에 가는 네. 것이 아니라 옆에 붙었을 때 걔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면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아이들이 짖냐면 네. 보호자보다 앞에 있는 아이들, 냄새 맡고 다니는 아이들. 아. 이럴 때 다른 개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되면 짖고 흥분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냄새는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본능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옆에 붙여서 걸어가게끔 만들어주면 어때요? 개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냄새 개들의 후각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는 순간 이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탐색을 합니다. 아, 이미 다 파악했구나. 그렇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편안하게 걷게끔 시켜주는 것을 시켜줬을 때 개들은 흥분하지 않고 공격성을 완전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제 주변 강아지 중에 강아지나 이렇게 사람을 보면 유별나게 짖는 애들이 있어요. 네.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교육으로 이제 응용을 시켜주는 네. 것인데 보통 개들이 앞에 있게끔 만들어주지 마시고 우리 개는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아이를 앞으로 와, 앞에라는 교육을 시켜주세요. 앞에라는 교육을 시켜서 누구 눈을 보냐면 보호자 눈을 볼 수 있게끔 네. 만들어주세요. 네. 만약에 고개가 돌아가거나 아니면 몸을 틀어서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할 때 니드줄을 살짝 당겨서 앞에 기다려 하고 저를 쳐다봤을 때 간식 같은 것을 보상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보호자와 소통하고 눈을 마주치면 네. 그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은 보호자에 대한 믿음이 형성이 되거든요. 걔는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짖고 불안해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 안정적이다 이런 인식을 시켜줬을 때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저희가 강아지들 산책할 때 어떻게 안전하게 가는지 알아봤는데 또 심각한 게 요즘에 이제 공동생활 많이 하고 아파트 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층견소란 말이죠. 네. 강아지들이 네. 그렇죠. 무게가 나가는 강아지도 꽤 있어요. 그리고 한 10kg만 돼도 이게 쿵쿵대는 소리 분명히 날 거란 말이죠. 네.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짖고. 네. 네. 이제 소리 반응이라는 것은 개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청각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네.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도 개들은 들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소리에 반응하는 것은 개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다양한 소리를 개들이 좋은 기억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보호자 역할이에요. 네. 즉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초인종 소리 개들이 반응을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초인종 소리는 반드시 누군가 나타납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개들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보호자가 초인종이 울렸을 때 누군가 우리 아는 사람이 온다, 가족이 온다, 나에게 용무가 있는 사람들이 온다라는 걸 알려주고 짖었어요, 옳지 짖었어, 이제는 그만하면 멈춰 쓸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은 네. 예, 이런 네. 교육 과정을 저희가 또 영상으로 저희가 또 준비했잖아요. 네. 영상을 보면서 층견소음 어떻게 관리하는지 네.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어, 청소기만 붙이죠. 아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모든 개들이 그렇지 않아요? 정도로 굉장히 순한 편인데 청소기만 꺼냈다면 짖고 제어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고 예전에 백승주 아나운서도 저희 프로에 나와서 비슷한 공감을 얘기했었어요. 네. 직접 가셨군요. 제보 보내도 순이네? 네, 순이에요. 아, 예뻐라. 보자. 뭐 사람한테는 순하구나. 아, 예뻐. 앉아. 아, 귀여워. 기다려. 진짜 착하다. 순한데요? 뭐 사람들은 뭐 좋아하나 봐요? 네, 사람한테는 애교도 많고 귀여워. 괜찮 친한 친구 정도인데 청소기만 꺼내면 짖고 제어가 안 돼서 제보하게 됐어요. 네. 한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저기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네. 오, 벌써 보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꺼내기만 해도 저런 놀이도 집에서 처음 시작할 때 네. 처음부터 교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하. 처음 시작할 때 보호자들이 재미로 다가가야 되죠. 식당이 중요한 건데. 그건 기억 때문인가 봐요. 청소기가 사라진 것도 조용해지고 여기서 이제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빠의 행동도 배운다.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저리가 나 청소해야 돼? 저리가 저리가라고 순위 쪽으로 지금 청소기를 계속 툭툭툭 던지셨잖아요. 아, 위협을 느끼는구나. 걔는 본능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보호자님 역할을 조금만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직접 한번 가르쳐보도록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목줄과 니드줄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올바른 행동을 하는지 잘못된 행동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포인트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기다려. 엎드려. 네, 엎드려. 자, 엎드려. 지금부터는 자기 맘대로, 순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직접 기다려서 확실하게 시켜주셔야 돼. 기다려. 순이 기다려.
될까요? 네. 아 근데 볼 때마다 자, 신기한 것 같아요. 하니까 우리 아빠가 이제 청소기를 꺼내러 가시면 어 될까? 우리 순이 보호자님은 단호하게 기다립니다. 주인은 일단 반신반의 하고 계시고 이게 될까? 순이 기다려. 순이 기다려. 어 왜 안 되잖아 이거. 기다려. 아 나가주는 줄 알았어. 이제 보호자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오, 된다. 개들이 잘못된 게 없었어. 사람들이 교육을 잘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동작에서는 좋아하는 간식이나 보상을 통해서 잘했어, 예쁘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거구나. 바로바로 해주세요. 네. 이해가 되게.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적응을 하는 거죠. 청소기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걸. 어, 진짜 얌전히 있네.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적이 되지?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해 봐야 되는 거지. 쿠션 위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조금 신기했어요. 신기하다, 진짜. 발길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주 최고입니다. 제가 선생님 나오시는 영상을 많이 봤는데 매번 하시는 말씀은 결국에는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네네. 이건 것 같은데 층견소음을 좀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1차적인 것은 교육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교육하기 이전에 이제 요 영상에도 보셨지만 먼저 목줄과 니드줄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여러분 실내에 있을 때 교육시킬 때 목줄과 니드줄을 하지 않잖아요. 네. 목줄과 니드줄을 하고 그 소리 나는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교정해 주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일단 언제 우리 아이들이 지짐이나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지 관찰해 보는 거예요. 원인이 파악을. 무엇인지 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새벽 시간에 네. 세탁기를 돌렸어요. 새벽 시간에 세탁기를 듣는데 우리 아이가 짖는지 안 짖는지 과연 세탁기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한 것을 먼저 판단을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걔들은 일정 시간이 되면 자기가 행동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네. 그 시간대만 되면 세탁기 돌릴 시간에 맞춰서 짖는다. 그런데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에 짖는다 그러면 세탁기가 문제 원인이 되잖아요. 네. 그럼 돌려놓고 거기서 교정하시면 되고요. 그거 찾아서 세탁기가 원인이 아니다. 새벽 시간에 짖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생활 습관을 바꿔주도록 뭐 이런 거를 바꿔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무엇보다도 산책을 많이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운동을 많이 또 시켜주세요. 산책과 운동을 하고 나면 저녁이 어때요? 피곤하죠. 그럼 편안하게 쉴 수가 있죠. 피곤한 개가 네. 행복한 계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딸은 변화를 주시면서 네. 행동 교정을 같이 연결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응종 전문가 모시고 반려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